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7일 농장 아침에 농장 가는 길 해 뜨는 모습입니다. 그래 예뻐서 한번 요 병성천 병풍산을 배경으로 저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한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해처럼 예쁜 날,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참깨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참깨가 금년도에는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같은 날 파종을 했어도 참깨가 뭐 가뭄, 뭐 이런 걸로 그런, 그 가뭄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한번 그 약간 그 냉해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제가 그 지난주에 잠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그 소나기에 우박이 살짝 섞이면서 거의 뭐 찬물이 쏟아지다시피 함 내리면서 이런 참깨가 좀 냉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우박 때문에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래서 우박 피해도 받고, 또 건조. 이렇게 보시면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병을, 물병을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고, 좌측은 지금 점적호수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측은, 이쪽 한 줄은 점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요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고추대를 꽂고 이렇게 꽂아주고 약간 눌러준 상태에서, 왜냐면 물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물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주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 봤었다. 하여튼 금년대는 이렇게 좀 청발이 심합니다. 큰 차이가.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깨 농사 지으면서 이게 그 한 구멍당 참깨는 뭐 유공비늘에 그 다분지 깨도, 이게 분지가 많이 되는 다분지, 저 가지가 많이 되는 다분지 깨, 아니면 그 이제 분지가 안 되는 그런 깨 두 가지 심는데요. 대체로 그런 경우에 이 포기를 한 포기를 놔두면 좋을까, 두 포기를 놔두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지금 요 두 포기고요, 요건 지금 한 포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서 분지가 돼가지고 다분지, 그래서 이게 다분지 깨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 포기가 좋을까, 두 포기가 좋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외대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한 포기씩 아니면 두 포기씩 심는데요. 실제 수확량을 많게 하려면 그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두 포기씩 놔둬라. 두 포기씩 놔두면 이게 그 중에 세력이 강한 포기가 세력이 약한 포기를 눌러줍니다. 그런 경우는 세력이 약한 포기는 뽑아주시면 돼요. 이래 보시면 잘 크다가도 이렇게 장애를 받아서 잘 안 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한 포기를 뽑아내시면 뿌리가 안 좋잖아요. 이거 당연히 잘 안 큽니다. 뽑아내시면 그때 이 한 포기가 분질해서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장애를 받았는지, 여기도 아직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올라오고 있는 애는 뽑아내고요. 차피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것들은 나중에 애가 분지가 돼가지고 꽉 차면 힘을 못 씁니다. 이럴 때 이렇게 두 포기씩 심었다가 혹시 약해지는 것들은 뽑아내면 이 부분이 결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포기가 경쟁하듯이 같이 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왜? 이 좌우에 전 공간이 있으니까요. 이 분지가 되고, 나중에 제가 지금 미리 고추대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고추줄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고추줄을 쳐놓으면
고추줄 안쪽에 꽉 차게 이런 그 가지들이 올라와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추천하는 거는 한 포기보다는 이렇게 한 포기도 잘 큽니다. 한 포기에도 이 두 포기만큼 분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한 포기에 아 이건 두 포기짜리네요. 예, 그 아까 지금 한 포기 아 이런 거 이런 한 포기도 거의 두 포기만큼 분재가 되기 때문에 한 포기씩 키워도 이상은 없지만 두 포기씩 했을 때 이게 그 나중에 길쭉아 난다든지 할 때 이런 걸 감안하면 두 포기씩 놔두는 게 수확량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키우시면 사실 한 개씩 해도 되는데요. 그것은 뭐 본인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포기당 간격, 특히 그 유공 비닐 같은 경우는 비닐마다 그 포기당 간격이 다 다릅니다. 비닐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간에 한 줄씩 띄우고 늘찌가게 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두 포기씩 놔둬야 되고요. 포기당 꼼꼼하게 다 집어넣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한 포기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포기씩 만들고 나중에 여기도 풀이 나네. 자꾸 이런 풀들이 납니다. 예, 두 포기씩 만들고 그 포기당 간격이 좁은 경우는 예, 상태가 안 좋은 한 포기씩을 빼서 빼내고 한 포기씩 키우면 됩니다. 이게 그때 냉해를 살짝 받고 나니까요 증상이 심한 것들은 보면 이것도 뭐 좀 상태는 안 좋지만 이렇게 귀까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예, 한 개만 키워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뭐 잘라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놔둬도 귀까지가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귀까지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그럼 밑에서 귀순이 또 자라줍니다. 이렇게 이게 꼭 보면요 저도 이거 영농 상담하고 농약 처방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금년도 33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봤었어요. 이런 경우 또 꺾어와서 이게 왜 그러냐 라고 제가 그 지난주에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 이건 입마른 병도 아니고 진드물 피해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밭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 상황을 제가 판단해 볼 때 아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못 느끼는 우박이 왔었구나. 그럼 즉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결국 빗물이 거의 뭐 완전히 그 냉수를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해를 받았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한 10일 지났으니까요. 그 당시에 받은 잎들은 벌써 이만큼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 나온 잎들은 지금 다시 이렇게 건강합니다. 물론 제가 약도 쳤지만요. 참고로 그 당시에 냉해 받을 때 이 참깨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뭐냐 이 참외입니다. 아 참외는 진짜 심할 정도로 냉해 받았었어요. 이게 제가 4월 그 말에 심고 5월 3일날 이게 무슬이 다 맞았었거든요. 이게 무슬이 맞고 또 냉해 받고 하다 보니까 잎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갑자기 병도 아니고 노균병도 아니고 흰가루병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래 보시면 참외는 흰가루병이 심한데 이 뒷면은 의외로 깨끗합니다. 예,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여기 한 평도 안 돼 한 반평 예, 반평 정도 되는 면적에 제가 이렇게 유인을 해서 요렇게 제가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지금 참외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폭이 심었는데 이 반평도 안 되는 면적에 결국은 지상부로 이렇게 올림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좌우니까 좌우에 이렇게 하니까 거의 갑자기 두 평의 면적이 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빨래집게로 유인을 해서 참외를 바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지상부로 위로 유인해서 지금 키우려고 잡아놨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힘을 좀 받고 나면 이 부분을 자를 겁니다. 자르면 벌써 이렇게 척지가 나오죠. 참외는 손자들 줄기에서 이렇게 달리는 습성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자르면서 한 번 더 추가로 설명드리려 하고요. 어쨌든 그 참깨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고르게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도 사실 고르게 안 크고 누워서 크는 콩나물 있듯이 이게 고르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땐 두 포기씩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텃밭으로 저처럼 이렇게 자가 소비용 참깨를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참깨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겨순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펴고 이러면서 꽃이 펴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깨는 빨리 익는 꽃투리 그리고 늦게 익는 꽃투리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일정 부분에서 순지르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큼만 참깨 꽃투리를 수확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보통 참깨는 파종하고 수확까지 대략 한 110일 정도, 제가 이제 대파 설명하면서 대파도 그 육묘하고 육묘기간 한 두 달 그리고 정식하고 키우는 기간 약 한 50일에서 60일 그러면 역시나 대파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기는 110일 이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참깨도 한 110일 정도 걸린다. 제가 이게 참깨를 심은 이유는 참깨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부위에 나중에 가을에 가을 배추를 심기 위한 면적, 즉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깨를 심었다. 참고로 텃밭하실 때 그 땅,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모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삼모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연구해야 되는데, 참깨하고 배추는 이모작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깨를 심는다. 그래서 금년도는 제가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요거 합치면 약 한 25m 됩니다. 25m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반말, 한 6kg 이상은 나옵니다.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아마 6kg 이상은 충분히 수확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깨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포기 심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뽑아내시면 된다 이런 말씀. 외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께도 기본 한 구멍당 한 개지만은 조금 면적이 넓은 경우는 두 포기씩 놔두는 것이 수확량이 더 많다. 그리고 이건 엿밭인데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렇게 대파 모종 여기서 키워서 이제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정식을 하셨는데 좀 복잡하게 하셨네요. 모종이 많으니까 어제 여기서 제가 모종을 일부 얻어 가지고 제가 저도 몇 포기 심었습니다. 심고 심은 대파 나중에 또 다른 영상 보여줄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제는 일부 작업하는 부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밭이 가깝다 보니까 지난번 가뭄 때 제가 요게 참깨에 물 주면서 제가 호수로 옆에 대파 모종도 그게 다 제가 키웠습니다. 물을 줘가지고 모종을 잘 크도록 만들었었다. 예, 이렇게 서로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하면 서로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정이고요.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해 뜨는 모습 이뻐서 일출 모습 담아보고요. 이렇게 참깨 하여간 꽃도 벌써 피네. 이렇게 참깨꽃 보여드릴게요. 예, 참깨가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서리 맞아서, 서리가 좀 냉해, 우박 올 때 냉해를 살짝 받아서 장애 받았는 거지만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참깨는 그 한 구멍당 한 포기보다는 각종 기상 조건이나 아니면 뭐 잔록병, 거세미나방 밑에 그 끓는다든지 이런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 포기씩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요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뜨는 해처럼 늘 예쁜 날, 멋진 날, 행복한 날, 건강한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복분자도 이제 수확이 막 빠져져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남은 거 이제 이삭 줍기 해야 됩니다. 이삭 줍기. 이렇게 이삭 줍기. 예. 이렇게. 예, 좋은 날 되세요.